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Realize, 깨닫다. To, 또한. 이런 icy, 얼음처럼 차가운. feeling, 느낌을 가지고. 뒤에 깨달은 내용이 나오겠죠? Why? 왜 파파? 아빠가 had torn. tear, tore, torn. 찢다. 과거분사 앞에 had, 이전에 이미 찢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then, 그 사진들을 from the book, 그 책으로부터. at the bottom, 밑바닥에 of each page, 각각의 페이지의 밑바닥에는 책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밑바닥에 below, 아래 of the photograph, 그 사진의 밑바닥에 except, 사진 그 자체의 밑바닥에는 was 있었습니다. written, 쓰여진 Right, wrong, written. 쓰여져 있었습니다. The date, 그 날짜가. 사진을 찍은 날짜가 적혀져 있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영어 문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Was written, 쓰여져 있었다,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닥에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주어는 명사여야 되거든요. 결국 이 문장은 앞에 주어가 없는 겁니다.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주어가 없을 때, 그러면 주어가 어디로 갔을까요? 주어는 동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때문에 the date, 그 날짜, 이 단어가 주어가 됩니다. 날짜들이 아니고 날짜 하나죠. 주어가 하나일 때 쓰는 비동사는 is입니다. is의 과거형은 was죠. 그래서 was written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페이지의 아래쪽에는 사진 그 자체의 아래쪽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And 그리고 the real, 진짜의 리자 조한슨은 had been born, there were born, not 과거분사 앞에 비동사 수동태죠. 나아지다. 나음을 당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had 이전에 이미 21 years earlier 21년 더 일찍 21년보다 더 일찍. 결국 리자 조헨슨이 태어났던 그 시기에 연도가 적혀 있었겠죠? 사진 밑에는요. 그래서 아빠가 이 사진을 떼낸 겁니다. 그 사진이 찍혔던 연도를 보이지 않게 위해서 말입니다. Custy Elizabeth. Custy Elizabeth. The officer. 그 장교가 read. 발음이 red죠. read의 과거형입니다. 읽었습니다. 주어 동사가 끝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학교에서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보면서 커스티의 베이비 픽처, 아기 사진을. He let, let, let. 시키다. 과거겠죠? 그는 시켰습니다. The photograph. 그 사진을 fall. 떨어지다. 떨어지도록. 뭐 하도록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하도록 용어로 to입니다. 이게 to가 없죠? to가 없지만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let 때문이죠. have, make, let, have.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사역동사라고 가르치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은 뒷동사 앞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는 시켰습니다. 그 사진이 떨어지도록 to the floor, 바닥 쪽으로. And Mary, he read. 그는 읽었습니다. Next, 다음으로. Glance. 살짝 보다, 잠깐 보다. 잠깐 보았습니다. 보다 뒤에 at 유머를, her, 그녀를 보았습니다. And dropped, drop, 똑, 떨어뜨리다. 똑, 떨어뜨렸습니다. The second, 두 번째, photograph, 사진을. Lisa Marguerite, he read. 그는 읽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And stared, stare, 빤히 쳐다보다. 앞 페이지에서 글랜스는 잠깐 보는 거죠. stare는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았습니다. 보다 뒤에 at 뭐뭐를, 엘렌을. For a long, 길고, unwaver, waver 흔들리다. 흔들리지 않는 moment, 순간 동안. In her mind, 그녀의 마음 속에서, Emily는 picture, 그림,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The photograph, 그 사진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진을 설명하죠. He held, hold, held, held. 잡아들다. 그가 잡아들고 있던 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The baby, 그 아기. Wide-eyed, 눈을 크게 뜬. 저희는 눈을 크게 뜬다 그러고 영국 사람들은 눈을 넓게 뜬다 그럽니다. Prop, 지탱하다, 버티다. 일이 버텨진. Against, 뭐뭐를 향해서. A pillow, 베개. 베개를 두고 그 앞에 아이를 이렇게 앉혀놨겠죠, 이렇게. A tiny hand. Tiny little. 그녀의 작은 손은 hold, 잡아들다. 앞에 주어동사 끝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잡아들고 있으면서. A silver. 은색의 teeth ring. 쪽쪽이를. A bare feet, 그녀의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에. feet, 발들은 visible, 눈에 보이고. below, 뭐뭐 아래. the hem, 옷자락. 옷,
흡법은 아래로. I've embroidered 자수를 놓다. 수를 놓다. 과거분사 수가 놓아진 dress 옷 끝자락 아래로. The wispy 수치 접은 한 줌에 한 줌의 머리카락밖에 없는 수치 접은 컬, 곱슬머리들, dark, 검은색에. The 앞에서 그 장면은 tear, tore, torn, 찢었습니다. The photograph, 그 사진을 enough, 반으로. And dropped, 그리고 똑 떨어뜨렸습니다. The pieces, 그 조각들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두 조각이 됐겠죠? 그래서 들이라고 썼습니다. On the floor, 바닥 위에. Then, 그리고 나서 he turned,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The heels, 발꿈치들을 of shiny, shiny, 빛나는 그의 빛나는 부츠들의 발꿈치들이 grind, 갈다. 주어 동사 끝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grinding, 갈면서, into, 뭐뭐 안으로. 갈아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The pictures, 그 사진들 안으로. 사진이 이렇게 두 개 있겠죠? 찢어서요. 거기를 이렇게 신발. 신발 뒤꿈치로 이렇게 짓이기는 거죠. 그것을 갈아서 안으로 들어가다, 사진 안을 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짓이기면서, and left, leave, left, left. leave의 뜻 두 가지, 떠나다, 남기다. 떠났습니다. the apartment, 그 아파트를. without a word, without 뭐뭐 없이 한 말, 한마디 말도 없이 the other, 그 나머지 two officers, 두 명의 장교들도 followed, 뒤를 따르다 뒤를 따라갔습니다 papa stepped, step 발걸음을 움직이다 stepped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forward 앞쪽으로 and 그리고 close 닫다 닫았습니다. the door 그 문을 behind him 뭐뭐 뒤에서 그의 뒤에서 자기 몸 뒤쪽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Emily relaxed. Relax. 긴장을 풀다. 긴장을 풀었습니다. The clench. 꽉 쥐다. 이리가 과거 분사죠. 꽉 쥐어져 있었던 fingers. 손가락들을 풀었습니다. of a right. 오른쪽 손에. 명사 뒤에 위치 뒤에 있는 말들이 명사를 설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어떤 손요? still 여전히 clutch, clench 같은 말입니다. 꽉 쥐고 있었던 Ellen's necklace, 엘렌의 목걸이를 necklace라고 씁니다. 넥레이스가 아니고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She looked down. 아래를 보았습니다. And saw she saw him. 보다 봐서 알다.
봐서 알았습니다. 된대요. She had imprinted in 안으로 프린트하다 안으로 눌러서 그림을 그려 놓았다는 사실을. The star of David. 다윗의 별의 모양을. Into her palm. 그녀의 palm. L 소리 안 나죠? 손바닥. Into 안쪽으로.